현대차그룹의 건설사 현대 엔지니어링이 올해 안에 기업 공개를 추진합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이 회사 지분을 11% 넘게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국내 코스피 상장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국내외 주요 증권사에 입찰 제한 요청서를 발송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신인도를 높이고 자금 조달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상장은 정의선 회장의 지배구조 개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가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 회장의 현대모비스 지분은 0.32%에 불과합니다. 정 회장이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선 현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식 보유량도 상당히 크고 현금에 대한 확보가 앞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은 현대 엔지니어링의 장외 시가총액이 7조 원이 넘는다는 점, 또 정 회장이 지분 11.72%를 가진 점을 감안하면 약 1조 원 안팎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1조 원의 자금으로 현대모비스 지분을 더 사들여 현대모비스에서 시작돼 현대모비스로 끝나는 기존의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2018년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추진하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대로 자진 철회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